시장을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투자 전략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요, 정용택 IBK 투자증권 상무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상무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고, 저희 이제 개편 둘째 주입니다. 예. 네, 오늘도 좀 좋은 내용으로 빛내주시길 바라겠고요. 예. 예, 시청자분들에게 좀 한 말씀 예,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IBK 투자증권에서 경제를 분석하고 있는 정용택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 가지 리포트도 내시고 증권사에서 오랫동안 연구하시고 분석하셨기 때문에 오늘 도움이 되는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정용택 상무님과 오늘 함께 만나볼 마켓 이슈 우선 화면으로 먼저 공개해드립니다. 저렇게 화면을 보니까 아, 정말 2분기 증시가 좋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정용택 사무님께서는요 최근 이런 보고서를 내셨습니다. 뭐냐면 2분기 국내 증시가 조정을 받을 거다. 찬물을 끼얹으셨는데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왜 그러셨나요, 상무님? 2분기 주식시장은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템포 쉬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1분기에 생각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미국 증시에 비해서는 조금 덜 올랐다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시장도 꽤 오른 부분이 있는데 2분기에 저희가 한 템포 쉬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먼저 대부분의 호재가 이미 1분기에 대부분 노출이 됐습니다. 어떤 정책적인 이슈도 그렇고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도 그렇고 그것에 따라서 시장이 상당히 반응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총선을 지나고 나서 2분기 들어가면 그 정책과 관련돼서 그 호재가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공매도 금지가 아마 풀리고 재개될 가능성도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런 환경적인 변화도 있지만 가장 2, 4분기, 3분기를 저희가 조금 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연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입니다. 그동안 1분기에는 연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게 반영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 미국의 경제가 생각보다 좋고 그것에 따라서 물가가 상당히 더디게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만큼의 연준의 금리 인하가 쉽게 이루어지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고요. 예. 이 기대가 식어가는 과정이 아마 6월 달 FOMC까지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2분기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뭐 기승전 미국인가 이런 얘기를 어제도 좀 말씀드렸는데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이게 자꾸 이제 후퇴하다 보니까 조금 더 그 신바람이 나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니까 환율 같은 경우에도요, 상무님 지금 1,354원 어제 대비해서 거의 이런 70전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워낙 약세도 좀 답답한 흐름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원화 같은 경우도 사실은 기본적으로 팬데믹 이후에는 특히 원화는 미국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값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1분기 같은 경우에는 무역수지도 개선됐고 그다음에 외국인 순매수도 상당히 컸는데도 불구하고 원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나라 환율의 결정이 미 달러 가치에 그대로 연동돼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올해 미국 경제가 독주를 벌이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뒤로 조금씩 밀린다면 환율 역시 지금의 환율에서 쉽게 아래로 내려오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원화 약세 요인이 그 배당금 이슈에서도 비롯된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이거 어떤 스토리입니까? 예, 맞습니다.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결산월이 대부분 다 12월에 맞춰져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결산월이 대부분 분포가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12월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 12월 결산법인들의 주총이 3월에서 4월 달에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배당금 지급도 4월에서 5월 달 통장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이 시기에 해마다 우리나라의 소득수지가 큰 폭의 적자를 보이기 때문에 대체로 계절적으로 보면 2, 4분기에 원화의 약세 압력이 좀씩 발생을 합니다. 네. 자, 요즘 시장이 좀 피로감을 짙게 느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장 그리고 오늘장까지 좀 그런 흐름들이 이어지는데요. 최근 시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최근 시장에는 사실은 3월 FOMC 이후에는 시장이 일종의 안도렐레를 한 것 같습니다. FOMC에 대한 걱정이 많았는데 생각보다는 완화적으로 나왔다라는 인식 때문에 안도렐레를 벌였지만 지난주부터 연준에서 매파적인 발언들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조금 조정의 압력들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안도렐레 과정에서 상당히 튀어오른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시장에서는 조정 압력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총선이나 이런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내일이 바로 그날입니다. 우리나라의 제22대 총선이 있고 그리고 11월 같은 경우에는 미국 대선. 뭐 어떻게 보면은 슈퍼 선거의 해가 올해 있다. 근데 왜 정치를 봐야 할까라고 생각하면 이게 경제에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데 총선과 대선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는지요? 사실은 그 총선이나 대선이나 마찬가지로 이런 정치적 이벤트가 어떤 혹재나 또는 악재로 반영된다는 도식은 없습니다. 그리고 공식은 없다. 그리고 테마주라는 것도 학술적으로는 검증되지가 않고 있고요. 그것이 그대로 돈을 버신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테마주에 편승해서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매번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그렇게 할 것 같고요. 이번 기본적으로는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이기 때문에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주의를 조금 당부하는데요. 대선 같은 경우, 미국 대선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뭐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에 따른 여러 가지 우려도 있지만 또 한켠에서는 중국이나 러시아의 관계가 조금 안정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는 것처럼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예단을 하기보다는 결과에 기반해서 대응을 하는 정책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변동성만 조금 높을 뿐이고 뉴트럴한 상태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중국과 러시아의 뭐 기대 뭐 이런 부분도 이제 자막으로 나갔는데 제가 짓궂은 질문을 하나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상무님께. 트럼프 바이든 국내 증시 누가 되면은 더 좋은 건지. 죄송합니다. 증권사 분 보셔놓고 사실은 고르라 뭐 해서. 하지만 궁금해요. 정말 잘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트럼프의 당선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이유는 그 조금 심플한데요. 바이든은 이념의 정치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트럼프는 말은 험하게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비즈니스맨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만 거친 사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비즈니스 흐름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바이든의 정책은 지금의 정책이지 않습니까? 향후에 바뀌지 않는 부분이지만 트럼프의 정책은 또 다른 그 선택의 영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저는 트럼프 쪽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자꾸 돌발 질문을 제가 던져서 죄송한데 근데 이제 그 친환경 관련주 요거 트럼프가 만약 되면 걱정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근데 괜찮을까요? 그런 부분에서는. 섹터에서는 갈릴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친환경이라든가 차세대 에너지 관련된 부분에서는 투자가 조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그 반대쪽에서 전통적인 에너지나 아닌 월드 이코노미나 이런 관련된 주식 쪽에서는 또 수혜를 받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니까 마켓 기준으로 보면 그 호재와 악재가 공존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가만 또 생각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 그렇게 친환경이 뭐 잘 안 나간 것도 아니어가지고 그런 부분도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드네요. 자, 지금 이제 미국 경기는 굉장히 부럽게도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빨리 안 내리는 겁니다. 이건 또 아실 것 같고요. 물가 역시 이제 쉽게 내려오지 않아서 연준위원들이 매번 이제 매파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상무님이 보시기에는 물가, 경제 지표 뭐 이런 걸 봤을 때 어떤 게 더 시장에 큰 파장을 줄 거라고 보시는지요? 아무래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은 아마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있는 부분들이니까 금리 인하와 직접적으로 연동돼 있는 물가가 시장에서는 더 예민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의 물가는 현재 인플레이션 압력을 반영하지만 성장률이라는 것은 향후의 수요를 반영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관리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높은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은 향후에 물가의 압력이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클 수 있기 때문에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이 얼마 나오느냐에 따라서 올해 연준의 통화정책 스탠스가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가와 그리고 성장률 이런 부분이 좀 엇박자를 내는 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또 봐야 할지 궁금한데요. 실제로는 엇박자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고요. 물가 지표 자체는 시장의 기대보다 더딘가 아니면 빠른가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증가율이 둔화되는 디스인플레이션 과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지나치게 낮게 예상을 했는데 낮게 예상했던 아마 전제들은 금리 인하 폭을 크게 기대했던 부분들이 큰 것 같고요. 근데 데이터가 생각보다는 나쁘게 나오지 않으면서 성장률 전망치들이 빠르게 상향 조정되고 있을 뿐인 것이지 기본적으로 서로 엇갈리면서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나라 경기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판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성장률을 기준으로 본다면 지난해보다 반등하는 것은 맞습니다. 지난해 한 1.4% 정도 성장했던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아마 올해는 2%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평균이 지난해보다 좋아진다라는 부분들이지 그 안에 있는 체감적인 부분에서는 오히려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주 뚜렷하게 반도체를 필두로 해서 수출을 이끌어가고 있는 대형 업종들이 성장률을 많이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내수와 관련된 부분들은 지난해 상반기까지는 상당히 괜찮았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힘을 잃기 시작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뚜렷한 반전의 모멘텀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훨씬 더 성장률은 올라가지만 훨씬 더 많은 산업이나 국민들은 체감 경기가 개선됐다라고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 올해의 경기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데이터로는 경기가 좋아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말 실제 국민들의 삶은 팍팍해져서 주머니 사정은 안 좋아진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거에 좀 답답할 느낌입니다. 투자의 관점에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수출은 그래도 잘 되고 있다라고는 기록이 되어 있고 내수는 좀 어렵다 뭐 이렇게도 나와 있는데 뭐 데이터로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BSI처럼 체감 경기 지표들 또는 월별로 나오고 있는 수출입 데이터들을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올해 나와 있는 데이터들을 보면 수출과 관련된 체감 경기나 아니면 수출 관련된 데이터들은 지난해 3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뚜렷하게 반등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명확하고요. 반면에 내수와 관련된 도소매업이나 아니면 BSI 관련된 지표들은 바닥에서 횡보하거나 아래로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난해 12월을 기점으로 해서 두 그림이 서로 엇갈리는 모습을 뚜렷하게 보이고 있어서 아마 대부분의 이코노미스트들이 올해 수출에 더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기업 규모에 따라서 경기 차이가 상당히 크다는 점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내수가 별로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더라도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내수 대기업들의 경기는 체감 경기는 크게 나빠지지는 않고 있는 것 같고요. 오히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극심한 악화의 응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투자를 판단하실 때에는 수출이냐 내수냐의 차이도 있지만 기업 규모에서의 차이도 반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가뜩이나 어려운데 중소기업들은 조금 더 긴장의 끈을 바짝 조여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상부님의 분석을 보니까. 자, 그러면은 4월 위기설 이런 얘기도 지금 돌고 있잖아요. 예. 이게 현실화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만 어쨌든 내수의 그 그늘이 출발점이 되면 이게 좀 현실화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내수 기업보다는 우리가 수출 기업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투자를 하면 그거는 될런지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 같은 경우에는 2, 4분기를 기본적으로는 조정 국면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대부분의 주식에 대해서도 당장 1분기만큼 큰 폭의 상승이 이어진다라는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나마 상대적으로 더 방어적일 수 있고 기본적으로 조금 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는 업종들은 여전히 수출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보면 뭐 IT 하드웨어나 에너지, 조선, 기계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1분기 장을 끌고 왔던 업종들인데 주도주 측면에서 보면 2분기에서도 이 업종들을 벗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낙폭이 좀 더 적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내수 유통이라든가 음식료 이런 쪽에 대해서는 조금 2분기에도 추가적으로 좀 더 어려워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쪽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업종이 좀 시장을 주도하면서 끌고 갈 것이라고 보여지나요? 예. 저는 기본적으로 2분기에도 우리나라 시장의 굴곡은 반도체가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1분기 시장 오른 것도 사실은 보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지수가 일정 부분 끌어올린 거고요. 아마 2분기에 저희가 지수 조정을 생각하는 것도 그 상승에 따른 일정 부분의 기간 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정을 생각하고 있는 거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들의 실적들이 지난해 대비해서 계속 좋아지는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관심은 계속 이 부분에 모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반도체 중에서도 어떤 좀 섹터를 보면은 유리할 수 있을까요? 이게 꼭 언급이 가능하실지요? 사실은 네, 제가 네. 섹터 애널리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 정도의 수준이겠지만 투자가 어디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겠죠. 네. 지금 반도체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는 부분들은 AI와 관련된 AI와 관련된 투자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부분들이니까 여전히 그쪽에 대한 비중이 높은 품목이나 아니면은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또는 수출하는 기업들이 가장 유력한 올해의 주식들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걸 한번 좀 확인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오프닝에서 올해 1분기에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많이 사들였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반도체가 떡하니 있어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이어질 수 있나 궁금했거든요. 예, 오늘 2분기 증시 과연 그 안에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한 답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마켓나우 3부 마켓 이슈 함께했고요. 오늘 정용 홍태 IBK 투자증권 상무님과 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상무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